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저는요 예술 애호가까지라고는 할순 없지만 예술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신 제임스 에벗 맥닐 휘슬러라고 하는 미국 화가신데 이제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신 분의 작품을 좀 토파보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제 채널을 처음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토파볼 그림은 바로 이겁니다. 예, 이 그림인데 블루 앤 실버라는 그림이에요. 푸른색과 은색.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근데 이 굉장히 그림이 절제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그림을 볼 건데, 그 전에 한번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거는 지금 뉴스다임이라는 매체인데, 2020년 3월 2일 편집. 언제 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기사 입력은 2017년. 예술평론가 김민이라는 분이 쓴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제임스 에벗 맥닐 휘슬러. 1834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1855년에 유럽으로 건너가 파리와 런던에서 활동한 화가다. 21살 때 파리로 건너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다양한 작품 중에서 필자가 좋아하는 작품인지 이분이겠죠? 기사를 쓴 분, 김민이라는 분이 좋아하는 분은 검정과 금빛. 녹턴이란 야상곡이라는 이 작품인데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그림인데 빛이 지금 불꽃놀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불꽃이 부서지는 이러한 것 어떤 구체적인 형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안에서 어떤 색채가 강조되는 거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몽환적이면서도 굉장히 색채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구성과 구도, 형태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여백 같은 것도 잘 활용하고 동양화풍의 어떤 그런 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두운 그림의 거친 붓터치 안에서 찬란한 금빛이 떨어지고 있다. 그림 안에서 명확한 형태를 찾아볼 순 없지만 어렴풋이 보이는 배의 형태와 물가 그리고 그림의 전경에 사람이 서 있다. 이것을요, 이런 이분의 작품의 어떤 경향 이런 것을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미주의, 아주 그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예술은 미의 구현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그 무언가를 묘사한다기보다 그 자체가 어떤 형태적 아름다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감각에 대한 쾌감을 주면서 그렇죠. 어떤 그런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사적인 내용이 그림의 주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에, 그렇죠. 이분이 살았던 당시에는 주로 어떠한 그림이 유행이었냐면, 신화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그렇죠? 아니면 고대 역사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림 안에 스토리가 들어있었던 것들. 근데 이런 거를 해방시키고, 시각 대상의 색과 형태, 구성에 주목하면서 회화의 조형 언어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미술. 그러니까, 현대적인 초상화의 어떤 그런, 길을 열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또한 휘슬러는 회화에서 음악과 같이 순수하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야상곡 녹턴이라고 하는 지금 제목을 지은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녹턴이라는 게 야상곡이라고 해서 주로 뭐 쇼팽 또는 뭐 저기 그 영국의 존 필드였나요? 그런 사람이 개척한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개척한 어떤 하나의 음악 형태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추상적인 음악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8개의 음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그 안에 12개의 음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조성의 체계 안에서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세계를 저기 추구했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휘슬러는 하모니, 녹턴, 심포니, 음조 등의 음악적인 제목을 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휘슬러의 순수회화는 실제 대상의 재현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추상화된 형태와 선, 색에 의해 감성과 정치적 기념들이 구현되는 현대의 추상 미술의 이념과 연결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현대 미술 앞에 딱 서면은, 저게 무엇을 그린 것인지를 굉장히,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건 도대체 뭘 그린 거야? 뭘 그린 거야? 근데 그뭘 그린 거야에서 해방되려는 거죠.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당시 영국은 미술 평론계의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러스킨의 옹호 아래에서 라파엘 이전의 화가들을 본보기로 택해서 라파엘 전파, 그러니까 프리 라파엘라이트에서 라파엘 전에 있던, 그쵸? 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라파엘 전파의 그림은요, 되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영국에서 주로 이렇게, 영국 화가들, 예를 들어서, 누구였지? 윌리엄 홀먼 헌트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그린 그림인데, 사실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에요. 그런 그림들은. 그리고 굉장히 그림이 색채도 화려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뭐,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됐는데 되게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근데 그림이 구체적이에요. 막, 딱 무엇을 그렸는지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피리아였나? 예, 셰익스피어에서 저기, 강에서 자살하는 그 여인을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냥 다 그걸, 딱 그렸다는 걸 바로 알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과 경향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러스킨이라는 사람을 비판을 했겠죠. 이 휘슬러라는 사람을요. 라파엘 전파의 작품은 정확한 세부 묘사, 종교적인 신비스러운 분위기, 장식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영국 미술의 이러한 흐름 아래에서 휘슬러의 미술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휘슬러의 그림은 진짜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쵸? 무슨 뭐 이렇게 뭐뭘 그린 거야? 뭐 이렇게 모호하게 막 그린 거죠? 그러니까 라파엘 전파 그림 딱 보면 와,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주 진짜 이렇게 굉장히 인간 같은 것도 다, 근데 휘슬러 같은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야,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서사적인 내용을 결부시키지 않은 채 회화를 단지 회화 자체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휘슬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어떤 1877년에 휘슬러의 작품, 아까 전에 저 보았던 그 작품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평가 러스킨은요, 이 그림을 보고 휘슬러 자신과 또이 그림을 구매할지 모르는 예비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갤러리 측은 이런 사기 행위에 가까운 그림을 전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뻔뻔한 런던 내기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관중들 면전에 물감통 하나를 집어넣고서 200기니의 값을 부르는 사기꾼의 경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야, 엄청난 디스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휘슬러는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러스키는 계속 피해 다니면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저기 그래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도망 다니다가 이제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러스킨의 변호사는 그림을 그린 시간이 휘슬러에게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림을 며칠 동안 그렸냐 하니까 이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틀이면 되게 빨리 그린 거죠. 그쵸? 그 당시 사람들이 이틀? 그러면 이거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도 막 1년씩 그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변호사는 고작 이틀이라는 시간을 그림 그리는 데 사용했냐. 너 이렇게 이것도 그림이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했나 보죠.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휘슬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의 작업으로 얻은 내 지식에 대한 대가로 그 값을 요구했다. 멋있죠? 멋있다기보다. 대단해. 이로써 결국 재판장은 휘슬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러스킨이 손해배상금을 주기로 하고 송사 비용은 각각 반씩 지불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휘슬러는 파산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너무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추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 그렸다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이 그림의 제목 자체가 블루 앤 실버입니다.
은색과, 여기 보면 은색과 회색, 은색과 푸른색인데, 여러분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 아래 있는 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역시 눈에 띄죠? 사람이 눈에 띄는데, 뭔가 깃발 같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물인지 모르는 걸 지고 있어서 있는데, 어부인지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기 런던이거든요, 여기가? 런던의 첼시인가 봅니다. 근데, 쭉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 걸 봤는데, 이 건물들의 구체적인 형태는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어스름이 깔린 밤이나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보면 집들의 창문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붉은색, 뭐, 뭔지 모를 그런 게 켜져 있는데요. 아래 반사되어 있는 게 보이죠? 강물에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연안의 부분, 이 부분은 달이 떴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티끗티끗한 이런 빛을 반사하는 이런 게 보이고, 여기 반사되어 있는 건물들도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쭉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무슨 배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싣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장례용 배인지, 사람이 담겨 있는 곤돌라 같은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촛불이 지금 켜져 있는데,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일단 그림이 수평적입니까? 수직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수평적이죠. 뭔가 수평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봤을 때 동적이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적이지만, 색채와 어떤 그런 물결의 어떤 그런 움직임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우리 자연,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붓터치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붓이, 한이 정도 되는, 진짜, 길이에, 그쵸? 잠시만요. 이 정도 되는 두께의 길이에 지금 붓으로 이렇게 쭉 칠하는 것 같죠? 이렇게 계속 다 수평으로 이렇게 칠한 것 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칠한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이 지금 어부의 모습도 보면 지금 딱 오른손으로 무슨 깃발 같은 거를 쥐고 있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그렇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이 딱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 배를, 배 주인인지 아니면 이 배를 어디로 인도하는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와, 이 터치 보십시오, 여러분. 와. 이거는 조금 얇은, 그렇죠? 그런 붓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찍어서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불빛은 이렇게 주황색과 붉은색, 이런 거를 점을 찍듯이 탁 눌러가지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보면, 이게 한결같이, 그쵸? 붓터치가 지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세로 방향은 거의 없네요. 한이 정도? 근데 이것도, 다른 그것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죠. 그쵸? 보면, 그 아래에 있는 붓터치가 다 나올 정도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약하게 칠한 것 같습니다. 그쵸? 나중에 칠한 것 같아요. 그것도 뭐라 그럴까? 흐리게 칠해서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의, 보통 우리는 사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사람 안에 그거잖아요. 사람한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자체가 주인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결같이 다 이렇게 그 가로로 칠해져 있는 그러한 것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여러분 물결 같은 것도 이렇게 조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여기 보이십니까? 이쪽에 약간 율동감 있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파동처럼 그려져 있어서 여기도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어서 단조로워 보이는 그런 완전한 그런 일방적인 수평이 아니라 리듬감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그 리듬감이 교묘하네요. 여기 하얀색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빛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단조로움 속에서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포인트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 작품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리듬감이 느껴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직선으로만 칠해져 있으면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그쵸? 물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주 미묘한 붓질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참 이게 이런 그 음악 같은 그런 리듬감을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참 그렇습니다. 좀 멋지네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얀색과 푸른색도 그냥 뭐 단순한 푸른색이 아니라 약간 좀 이런 색깔들이 조금 이렇게 결결이 돼 있어서 미묘한 지금 색깔을 색채를 내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파란색 같은 게 단순히 하얀 하나의 파란색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여기에 그림자 물결에 비치는 거는 이렇게 반사되어야 되는 물에 이렇게 반사돼서 떨리는 모습 이거 동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이 경계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듯이겠죠? 여기 그림자와 경계가 이렇게 섞여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아, 참. 아, 보면 볼수록 약간 근데 동양화를 진짜 연상시킬 정도로 정적이면서도 그 가운데서의 어떤 그런 리듬감이 느껴지는 게 대단하네요.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 건물이 있는 이 그림자 부분이 강하게 이렇게 군청색으로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위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으로 그쵸? 점점 이렇게 색깔의 층이 이쪽으로 위로 갈수록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최소한의 기법으로 그냥 진짜 그야말로 점을 하나 딱딱 화룡점정하듯이 딱 찍고 이걸로 이렇게 그 여세를 몰아서 이렇게 슥 아래로 그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쵸? 여기도 지금 붓한 부도의 붓질로 이렇게 해서 그쵸? 이것도 한 번에 붓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록. 네, 근데 먼저 이 가로로 돼 있는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밑바탕에서 가로로 돼 있는 걸 먼저 팍팍팍팍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인물이나 이런 그림자 같은 거를 그려 놓았네요. 그렇죠? 예. 이런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몇개안 되는 색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배경과 이런 분위기를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들, 그쵸? 그냥 진짜 그야말로 딱 하나 점을 찍는 듯한 이러한 포인트들로 무한한 감동을 주네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그쵸? 너무나 진짜 무슨 선종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종. 불교에서, 그쵸? 아, 여러분 이런 거 도움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을 하얀색으로 칠해서 이게 원형의 모습으로 보이게 이렇게 딱 해놨네요. 그쵸? 여러분 딱 이렇게. 하,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도인 같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쵸? 이 그림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분의 그림 너무나 좋은 게 많으니까 한번 여기 구글 아트 앤 컬처 들어가셔서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더 재미있는 그림 가지고 와서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